네, 이슈톡.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광수 기자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데 오미크론, 뭐 이름도 참 생소한 이름인 것 네. 같은데요. 어쨌든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네. 전파력과 감염 네. 우려,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, 이런 것 네. 때문인데요.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은 그 바이러스 보면은 동그라미에 이제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그 돌기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,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세포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16개 정도였던데,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32개가 아, 그렇군요.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2개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의 이제 그 돌연변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, 실제로 이제 남아공에서 처음 이제 그 보고가 된건 남아공인데요. 남아공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아, 이 오미크론 때문이지 않은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핵심이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, 새로 나온 이 오미크론,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? 네,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오미크론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백신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.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은 그것이 다 이제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발견된 그 백신 원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지만 이 백신 효과가 있는 게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24%밖에 안 되고, 이게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이 42%니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델타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제일 처음 발견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완료율이 5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고 낮은 국가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,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스콧 코들립 이제 전 FDA 국장이 말하기를 이제 백신이 덜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이게 확실히 확산세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,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백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. 아직까지는 다 추측인 거죠. 그죠? 확인이 안돼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전염성 굉장히 강한데, 그러면 이제 치명적이냐 하는 게더 이슈일 것 같은데, 네네.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밝혀진 건 없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남아공에서 일단 첫 보고를 한 만큼 남아공에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, 의외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,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는데, 그 전에 이제 델타나 아니면 원형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렇게 후각을 잃거나 미각을 잃거나 하는 증세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증상은 약한 것이 아니냐.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 이후에 몇 번의 변이가 더 나타난다고 하면은 독감처럼 되는 거 아니냐,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이제 그 오미크론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몇 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. 이제 그래서 몇 주, 한 2, 3주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지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저희가 더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시장에서 제일 큰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요. 네. 지난 주말에는 어쨌든 뭐 유럽은 아주 많이 빠졌고 한4% 가까이 빠졌고, 미국 시장도 뭐한2% 이상 하락을 했고요. 우리 시장도 그랬고.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은 미국 시장에 이제 그한 장이 반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네. 본격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될것 같은데요. 네네.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고, 또 지금 현재 국내 뭐 지금 전문가들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올 텐데 네.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우리 증시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. 이제 코스피도 1% 가까이 하락해서 장중에는 2900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좀 만회를 하면서 좀 2900.32에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. 코스닥도 1.35% 하락하면서 이제 992.34에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,
그리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이제 심화시킬 수 있다. 이런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. 수급을 보면은 예상외로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CGN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에서는 NFT나 메타버스 그런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당분간 계속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 때까지는 계속 이 뉴스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다시 반등할 수는 있지만 그 반등한다고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확실하게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불확실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관망세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엎침대 덮친 것 같아요. 이제 조만간에 FOMC 미팅도 할 거고 네, 또 테이퍼링도 시작될 텐데 그 와중에 또 인플레이션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이럴 때는 위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